안녕하세요, 윤건입니다. 어제 자이로플로우의 튜토리얼을 간단하게 올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어드밴스 세팅인 다이나믹 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알려드렸던 방법은 이거였죠. 가장 기본적인 그냥 노 줌잉으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위아래, 그다음에 좌우에 이런 범프가 나타날 때, 즉 이렇게 위로 꺾거나 아래로 꺾을 때 이런 범프들이 튀어나오죠.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었었죠. 직접 이렇게 눈으로 봐가면서, 눈대중으로 봐가면서 FOV 값을 오른쪽 바에서 움직여가면서 그것들을 안 보일 때까지 좀뭐줌 아웃, 줌인해서 뭐 0.75, 0.65 이렇게 맞춰가면서 안 보일 때까지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렸죠. 그래서 0.75 어제 거를 다 없앴다고 생각했더니 여전히 이렇게 밑에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또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되고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짜증나는 일이기도 해요. 그 다음에 이걸 뭐 키 커서 키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방금같이 금방 없어지는 것들은 또다시 돌아가가지고 최고점을 찾은 다음에 또그 다음에 FOV 값을 또 조절해주고,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이런 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. 정말 귀찮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0.6인지 0.66인지 이거 계속 해봐야 되는데, 이제서야 모든 범프들을 다 삭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줌인을 하면은요, 화질 저하도 좀 오는 것도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줌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4K 화질이 좀더 화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거 가장 쉬운 방법은요, 그냥 다이나믹 줌인을 바꾸고 FOV 값을 1.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그러면 거의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. 자동으로 모든 범프를 알아서 줌인을 해서 그 부분을 없애주고, 줌인을 해주고, 그런 것들이 안 나올 때는 또줌 아웃을 해주고, 이렇게 되면은요, 좀더뭐 만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마치 AI가 해주듯이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. 한번 비교해 보시죠. 위에가 노 줌잉이고 아래가 다이내믹 줌잉입니다. 아래 게 뭔가 좀더 이렇게 훅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.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되게 날리시는 스타일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,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,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 다이내믹 줌잉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이죠. 그리고 보시면 저 성당을 보셔도, 교회를 보시더라도 조금 더 줌아웃이 되어 있죠. 즉, 노줌잉은 항상 이줌 레이쇼가 딱 정해져서 고정값으로 확대되어 있는 영상인 거고요. 이 밑에 다이내믹 줌잉은 필요가 없을 때는 좀 줌아웃이 되어 있고, 그다음에 이렇게 훅 꺾일 때는 좀 줌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더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, 빠져드는 같은 영상의 효과를 줍니다. 그래서 마치 속도감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줌아웃이 되다가 이렇게 확 꺾을 때좀더 줌인이 되면서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이빙할 때 조금 더좀더 다이내믹한 효과를 줍니다. 다이빙을 할 때.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다이빙을 하면서 저 앞에 있는 큰 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죠. 조금 더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더 나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. 그래서 좀더 다이내믹한 줌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슉 하면서 사라지는 거 있고,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제가 찍었던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소금산 다리에서 찍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? 이렇게 다이빙하는 순간 갑자기 이게 훅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뭔가 줌잉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. 이게 바로 다이나믹 줌잉을 썼었던 영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이빙할 때는 다이나믹 줌잉을 추천하고요. 너무 이런 정신없는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는 안 쓰시면 되겠죠.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?